전원근 야구단 마리오 이안을 마르코순으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투수는 박시현 선수고요. 복싱 선수로서 올림픽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지만 있는 선수가 투수를 던지겠습니다. 이거는 볼입니다. 한동안 또 1년을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자, 마리오 선수가 마침내 중간 충전 안타를 쳐냅니다. 아, 네. 안 쳤다! 하지만 이제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야구는 메탈 스포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정신력을 정말 가다듬고 마르코 거기서 있으면 우리 안 보이거든? 자, 볼카운트가 투스타이크 성공이죠. 거기서 이쪽으로 쓰면 돼. 자, 이한우 선수가 쳤습니다. 좋아요! 아, 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못 봤습니다. 자, 원베이스 상대면서 이한우 선수 2루까지 지금 마르코! 이제 나를 한번 이겨봐! 이한우 선수가 마르코 오늘 3번이거든요! 마르코가 이 천안부 야구단에 와서 가장 중요한 중책. 지금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시합 중에 예능을 하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3루도 오르죠. 아, 이한우 선수가 끝까지 도구를 했어요. 잠깐 보였어요. 마르코! 굴려봐! 타점을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르코 지금 타격폼을 봐주려고 이영규 선수가 나가있어요. 쳐야 돼! 아싸이 삼진 아웃. 3번 타자 삼진 아웃이네요. 이영규 선수가 타격폼을 마르코에게 가르쳐주고 나서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이영규 선수, 확실히 제가 타격에는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주루 플레이를 알려줘야지. 네. 이제 이한우 선수는 그냥 뛰어들어와야죠. 놀랬습니다. 자, 3루제 사나이! 조민 선수가 3루타의 사나이로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루타를 본 지가 꽤 오래됐죠. 네. 됐어요. 자, 김성 선수가 1루로 도루를 예. 성공합니다. 언바운드. 자, 지금 말이죠. 저희가 오늘 날씨가 풀린다고 했었거든요. 아, 자, 볼 빠지면서. 아, 볼 빠져. 자, 이한우 선수 2루 홈에서 세이브고. 아, 좋습니다. 이한우 선수. 지났죠? 동해났는데. 아, 정말 지났습니다. 타박상 받은 게 얼마인데? 누가 타박상 아니랄까봐. 신경도 안 폈죠. 자, 조빈 선수가 타석에 들었습니다. 제발 3루타 아니더라도 그냥 타점이라도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좋아요! 아, 이 루트가 왔습니다. 원버드! 안 오셨습니다. 이건 이루수가 나이스 플레이였어요. 정말 나이스 플레이였죠. 이번에 정말 잘 잡은 프로 선수도 힘든 거였네. 근데 역시나 신은 공평합니다. 잘 잡았으니까 던지는 건 못하게 만드셨네요. 네. 타석은 임창정 선수가 들었습니다. 임창정 형이 실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안타요. 우중간에 갑니다. 임창정 인간아! 우리 아픔을 보여줘! 끝내주시랍니다. 지금 정도는 양승이 아니죠?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네. 이럴 때 자극한 거죠? 깝죽된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자, 동호가 이루 주자. 아, 빨라요. 아, 동호 선수. 동호 선수가 투구 동작 전에 정지 동작이 한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명관 유격수가 유격수가 놓쳤어. 놓쳤습니다. 다시 한명관 자, 한명관 선수 운 좋았습니다. 유격수 에러로 1루까지 진출합니다.
그러면 나이스. 자, 그만하세요. 어, 자. 한민과 가르고 야, 한민과 가르고 야, 그렇죠. 지금 햇빛이 있기 때문에, 네. 햇빛이 있어야죠. 지금 햇빛이 있기 때문에, 네. 햇빛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이런 게 있어요. 햇빛이 있어요. 햇빛이 있어요. 햇빛이 지금 수비수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떠 있기 때문에, 볼이 뜨면 일단 선수를 찍어봐야 된다. 그래요. 햇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안경을 끼고 있으시는 거 같아요. 누구를 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살짝 제가 이렇게 깔아드린 거고요. 지금껏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이죠. 어, 우리 팀의 유일한 안타 두 개. 마리오 선수하고 임창정 선수거든요. 예. 자, 마리오 선수를 타격감 좋아요. 어! 타격감 좋아요. 아, 뛰었어요. 뛰어야죠. 무조건 이거 안 보일 수 있어요. 뛰어야죠. 잡아내네요. 1루수 임창정 선수가 잡아내면서 천왕전 야구단 긴. 야구하고 역도하고 연관성이 좀 있나요? 또 보는 재미가 또 역도도 야구 못지않게 재미있는데 이선희 선수 많이들 역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뭐 선수로서 너무 좋고 이제 야구 이제 조금씩 보는 재미가 붙어서 되게 이제 좀 볼 줄도 알고 이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대 공격이 굉장히 길었죠. 오늘 참고로 오늘도 전국대회로를 적용합니다. 아, 오늘 전국대회로를 네. 적용을 하는군요. 네. 자, 김창렬 선수가 계속해서 오늘 던집니다. 선정이 화이팅! 그래, 그게 놀이보세요. 아, 아, 좋아! 뭐야, 스트라이크야? 스트라이크 안 돼? 좋아! 김창렬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네! 직구하고 슬라이더하고 속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보통은 이제 프로야구에서는 직구와 커브의 차이가 뭐 20km 이상 막 차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한 2km 정도 차이 납니다. 슬라이더는 1km. 자, 김창렬 선수가 던집니다. 자, 좋죠. 1루수가. 자, 좋죠. 1루수가. 1루수가. 아, 마리오. 1루 에러로. 네, 죄송합니다. 네, 이은철. 아, 이은철. 수경 금메달리스트 이은철 선수가 타격석에 들어섰습니다. 나 저 선수 금메달 때 제가 텔 본 것 같아요. 어, 유명하죠, 이은철 선수. 뭐. 올림픽을 5번인가 참가를 했을 거예요. 아! 아~ 참가를 했을 거예요. 아! 못 맞는 볼. 맞았어? 찬스. 아, 손 뜬. 어, 손에. 어? 네, 괜찮다고 합니다. 네. 야, 양궁 금메달리스트죠? 네. 네. 왜냐면. 빠른 볼! 왜냐면. 빠른 볼! 자, 딱, 자, 딱, 동호가 볼을 잡지 못합니다. 아니, 아, 지금 주자에 맞았어요. 주자 타구에 맞았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친 선수였으면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주자가 맞으면 제 기록은 안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아웃에는 땅볼이지만 주자에 맞았을 때 제 기록은 안타로 들어가요. 아~ 요거 교묘하게 이용하는 천암정 야구단 선수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쓰지 말아요. 우린 쓰지 마. 자, 자 신고. 자, 좌익수가 아, 오바예요. 자, 좌익수가 아, 오바예요. 자, 지금 타구 판단을 잘못해. 아, 또 한 공을 놓쳤어요. 아, 못 살아. 자, 싹쓸인가요? 어, 자, 진짜 싹쓸입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조빈 선수가 연습은 네.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하죠. 네. 지명타자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가 누굴까 했을 때 조빈 선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송성태 선수입니다. 아. 시드니 올림픽 남자 하키 은메달을 기록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기 혼자 PT 체조 하시는 분 누구야? 자, 지난 타석에 삼진이었거든요. 코너죠. 지난 타석에 삼진이었거든요. 코너죠. 지난 타석에도 삼진이었어요. 지금 변하고 있죠. 내가 칠 수 있어요. 저 정도면. 자, 타석에는 박세우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세계선수권 500m 부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네. 이하늘 선수가 캐처 마스크를 쓰고 잘해주고 그거 없나? 그렇죠. 포스 연습 때 혼자 따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의심이 좀 듭니다. 가자! 좋아! 정말 아무 데나 다 찔러보네. 지금 저 이하늘 선수가 지금 이제 폼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 오! 지금 이제 폼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 오! 폼! 아! 어, 지금 최강성렬 선수가 어? 만약에 프로야구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저 타자 다음 타석에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데드볼입니다. 무조건 몸에 맞는 볼을. 투수도 어! 오이스 임창정이 잡아냅니다. 아, 예! 수비자 돼요. 네, 마무리 짓습니다. 천왕전 야구단 2회 초 수비 잘합니다. 자, 저희가 전국대회 룰로 분명히 진행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회까지 경기를 하지만 시간 촉진으로 있어서 1시간 45분이 되면은 새 이닝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자, 콜드 룰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이하늘 선수는 보면은 항상 자신의 눈 앞에 올 때까지 공을 끝까지 쳐다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오늘 이하늘 두 번째 맞아요. 아, 이거 어떻게? 형, 올해는 맞지 말자. 어? 올해는 저만 맞았죠. 마르코가 앞으로 저희 천남성 경단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3번 타자. 아! 어, 잘 쳤습니다. 3번 타자. 아! 어, 잘 쳤습니다. 자, 주자 홈으로 들어올 수 있어. 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마르코. 마르코 3번. 3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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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세이브. 마르코 선수. 마르코. 마르코. 나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공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미트가 못 가면 손 저절로 이렇게 가는 거야. 손이 가는 거 이거. 아주 아까 이 빠진 데 이승환 때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많은 거야. 어딘가 우주로. 괜찮아. 1분 레슨의 효과. 효과. 자 주. 자 주. 자 주. 자 주. 완벽하게. 좌익수를 해본 선은 완벽하다. 인터넷으로 선물. 마르코는 소리 지르면서 응원합니다. 마르코, 다시 마르코, 다시 마르코. 마르코, 자. 예! 야, 마르코 하나 하고 정말. 지금 뭐,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야. 홈베이스 발목은 지가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치? 그렇죠. 시끄러운 가운데 타격에는 조빈 선수가 나왔죠. 자, 조준 선수. 아, 저세요, 저요! 자, 중전으로! 아, 이거 부각이네요. 6초나 선수의 1루에서는 아웃이고. 그러면은 들어오지 못. 네, 김종우 들어오지 못했고요. 형은 정말 오늘 수비에서나 타자에서나 별 볼 일 없어. 좋아! 자, 다음 선수는 임창정. 와, 저 축하드리고. 자, 이루스가, 어, 보여주세요. 1루에서! 1루에서! 아, 세비에요. 오메이크! 자, 지금 2m7의 윤경신 선수도 잡지 못한다면은 그건 대한민국 누가 와도 못 잡습니다. 벗어난 원베이스. 원베이스를 인정하죠. 지금 촬영팀에 사실 맞았기 때문에 공 굴절돼갖고 영향을 받았다고 주심이 판단을 했죠. 1루에 있는 윤경신 선수는 사실은 핸드볼계에서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예. 7년 연속 독일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통산 그 독일 리그 통산 골 기록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되게 힘이 부럽겠다. 뭐라고요? 맞춰! 맞춰! 1, 2, 3. 자, 한 명 왔는데 지금 뭡니까? 한 명 예능 시작했죠. 자, 지금 저게 분명히 웃기긴 합니다만은 시청자들 보면 또 들썩들썩합니다. 저러면 아우, 자, 스윙은 좋아요. 이영도 선수, 한명강 선수 스윙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현아 이제 무대 놓쳐야 돼. 자, 박아줘 골 받았습니다. 자, 왜 안 뛰어요? 아, 자, 지금 나다웃 상황이었는데요. 아, 한민강 선수 한민강이 몰랐어요, 나다웃 상황을. 자, 여기서 그럼 백지영 퀴즈 들어갑니다. 나다웃이 뭐죠? 나다웃 아웃이 아닌 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 타석에는 박우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4번 타자. 선수 아니에요? 네, 4번 타자 박우 선수입니다. 어우, 몸 좋아요. 메이저리거 같은 느낌이에요. 오, 잡아주고! 오, 잡아주고! 3루 안타로. 자. 조빈 선수가 단타로 막아야 될 텐데요. 단타로 막을 수 있을까요? 예, 단타로 막아야죠. 자, 중계 들어가나요? 중계! 아이고. 아, 마르코. 아, 아웃이에요. 아, 슬라이딩이 몸이 무거워서 가다가 베이스 앞에 섰어요.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슬라이딩 가다가 지금 섰어요. 네, 스파이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아, 이건 예능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아이고, 너무 완전 세이크였거든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아, 진짜요? 사실. 근데 많이 좀 창피했는데. 뭐라고 하시는가요? 네가 야구선수 맞나? 네. 천천히! 자, 다음 타자. 김종민 선수가.
조빈이 또 만세를 부르네요. 아쉽습니다. 그죠, 수비 잘하는 것 같은데. 수비는 잘해요. 예, 오늘 제작 발표. 오지호 선수랑 김준 선수 빈자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오지호 선수는 지금 추노 제작 발표를 하고 있죠. 네네. 네. 자, 다음 타자. 아마도 사위냐고 최장신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2m77 인기 선수가. 문경수 선수는 꼭 집에서 홍두깨인가요? 그거 들고 지금 타수를 보신 것 같아요. 그, 마늘 다지는. 유난히 배트가 짧아 보입니다. 자, 자! 김성수가 또! 아, 김성수만의 외로를 하네요. 아, 윤경수 선수의 타고. 홍남호 김성수인데. 그리고 또 겁이 나거든요. 예. 스윙! 방금 윤경수 선수가 돌을 냈는데요. 네. 2루까지 몇 걸음 안 걷는데. 상큼 선수 걸어가지고. 이화! 이화! 파이팅! 한 방에! 좋아! 오케이! 좋았어! 김선종 선수. 빠지고 지금 이훈 선수. 빠지셨어요. 아, 이훈 선수. 네, 이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아, 이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아, 이훈, 이훈 선수. 아, 나다우시죠? 아, 이게 나다우시에요! 아, 이게 나다우시에요! 그러니까요. 아. 자, 오늘 지명 대타로 출장하고 있죠. 네. 예. 자. 아, 자, 볼 빠집니다. 3루에 있는 윤경신 선수는 네. 바지가 네네. 저런 바지를 뭐라 그러나 나팔 바지라고. 뭐 나팔 바지 가까운 바지. 천 바지. 예. 네네. 자, 김창렬 이현철을 맞이합니다. 김창렬 좋아요. 아, 자, 이루수가 바로 들어. 바로 들어. 아, 자, 이루수가 바로 들어. 바로 들어. 아, 못 잡았네요. 자, 중전 안타네요. 아, 동점을 기록하네요. 너무 비슷하게 가네요. 8대 8. 네. 네. 자, 타석에는 박성수 선수가 들었습니다. 이 스트라이크하고 볼이 특히 볼 같은 게 네. 너무나 차이가 나네요. 근데 바꿔줄 때가 슬슬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다 던져야 돼, 여기다가. 오케이? 여기야. 자, 지금 또 어이없는 상황 하나 발생했죠. 이한우 선수가. 아, 컨트를 착각을 했죠. 아, 컨트 착각해서 투아웃인데 볼을 땅바닥에. 원래 이게 이제 약간은 포수나 투수가 멋있게 하려고 아웃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공을 그라운드에다 뿌려놓고 이렇게 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자기 딴에는 뭐. 네. 멋있게 보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네. 이 경기장에서 전광판이 제일 잘 보이는 선수가 이한우 선수였죠. 저기 안 보입니까, 저게? 네. 수비는 아무도 전광판이 안 보이고 유일하게 네. 전광판이 안 보이는 선수가 이한우인데. 자, 다음 선수는 1번 타자 제갈성렬 선수가 들어오는데 제갈성렬이에요. 아까 저희에게 야유만 했던. 자, 또 시작이죠. 네. 아, 본인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걸로 챔피언스 팀의 한명관 누군데? 네. 민자리 어디서 누가? 자, 자 지금 이한우 시비를 보죠. 하지 말라고. 사실 우리 한민관도 하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입장은 아니죠. 자, 분명히 프로야구에서도 이렇게 상대팀을 야유하면 상대팀을 야유하면 몸쪽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실 프로야구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로는. 자, 자 김창렬! 자, 땅도 침공! 동호가! 아하. 역시나 이게 바운드가 좋지 않았나요? 선수 동호가 에러를 기록합니다. 자, 송성태! KK! KK! 아, 떴어요! 따, 이루수가! 이루수가! 마르코! 따, 이루수가! 이루수가! 마르코가 잡았어요! 이제는 잡으면 자기도 깜짝 놀라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뛰어다녔거든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전남경기구단의 3회 말 공격은 김창렬, 마리오, 이하늘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창렬 선수가 오늘 2루 에러 하나 있었거든요. 아, 번트! 아, 번트! 김창렬 번트! 파울입니다. 아, 안타까이 파울입니다. 아, 정말 17살한테 배운 번트도 제대로 못 써먹네요. 자, 김창렬 투수의 상황 파울입니다.
자, 자 지금 대단한데. 들끓지기게. 투스트라이크 원볼이죠. 좋은 볼도 이렇게 뜨는가요? 예. 자, 맞춰야죠. 지금 가장 가벼운 배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잡았어. 자, 잡았어. 자, 잡았어. 아, 이건 잡혔습니다. 아, 잘 잡아내네요. 너무 야수 정면이었죠, 예. 아, 잘 맞았는데요. 예. 좋은 공이었는데. 아, 저렇게 잡아버리면 내가 저기서 못 잡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잡았어. 아, 이건 잡혔습니다. 조준 선수가. 아, 조준이 또 망설여 부르네요. 자, 사실은 마리오가 들었습니다. 오늘 중전 안타를 하나 기록한 바 있고요. 1루수 플라이도 한번 기록했네. 양 선수 왜 중계수가 벌써 코를 풉니까? 아무매 희한하게도 마리오와 이현배 선수는 정말로 몸에 맞는 볼이 많아요. 네? 자, 타석에는 이한을 선수가 이제 들었습니다. 자, 퍼져나오는 스윙. 자, 보수가. 아, 잡았어. 이야. 아, 이건 상대 팀이지만 박수는 정말 파인 플레이네요. 와, 이건 강우 선수 정말. 예. 아, 파인 플레이. 정말 멋있는 플레이입니다. 정말 저 큰 덩치에. 예. 슬라이딩을 하면서. 날렵함이라고 조금 몰랐거든요. 예. 네, 밑거름이 되고 왔어. 그래. 좋은 밑거름이 되신 이양 선수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다수가 이제 오늘의 아주 히어로죠. 자, 1타점 좌전타를 기록했던 우리 마르코 선수가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볼이 되게 위력적이에요. 자, 내야수가 움직이질 않는다고 포스 선수가 지금 이제 지적을 했죠. 내야수들이 이제 주자가 돌면 이제 이루카마에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선수가 계속 되는구나. 마리오. 아, 저 하자 등 뒤로 가는 거. 마리오 선수 어느 순간 상례가 있죠. 예. 예, 천엄생각 구단에서 가장 발빠른 선수 중에 또 한 명이기 때문에. 저 마리오 선수가 다시 선두 타자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타격도 좋고 워낙 도루 센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오늘 3타자 2출루를 했거든요. 1번만 적극 추천했습니다. 3점 나가겠습니다. 마르코 3회마에 먼저 점수를 얻지 못하고 끝냅니다. 천왕전 야구단과 올림픽 메달리스트 챔피언스와의 대결 4회 초 챔피언스의 공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4시 26분이거든요. 아, 정식적으로 이번 이닝이 마지막 이닝인 것 같습니다. 팔뚝팔뚝 씁니다, 승태. 아, 뭐 이기면 좋겠지만 뭐 지금 뭐 동점이니까 또 공격 잘하고 잘 맞고 하면은 뭐 예, 게임을 재밌게 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동점이야. 막아보자. 선수 교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창정 선수가 투수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김창렬 선수가 좌익수죠. 마르코 선수가 중견수, 조빈 선수가 우익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민관 선수가 2루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늘 정말 선수도 소원풀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마르코도 3번 쳐보고 한민관 선수 내야수 한번 봐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루수에 한번 들어가 보고. 자, 원 스트라이크 원 볼이죠. 타자는 누굽니까? 자, 박세우 선수가 타자거든요. 떴습니다. 자, 1루수가 못 잡습니다. 파울이네요. 파울이에요. 몸 잘 쳐? 몸 잘 쳐? 잘 치면 내 대신 안 돼. 아, 잡습니다. 이거 계속 쉴 겁니다. 김창준 선수는 구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꾸 고개만. 자, 툭 갖다 댄 공. 1루수가 잡아서. 오. 와, 툭 커버 좋았네요. 조심해야죠, 벌로. 오. 와, 툭 커버 좋았네요. 조심해야죠, 벌로. 부상 조심해야죠. 자, 괜찮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지금은 투수 커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국가대표 출신들이라
하이틴들이 대단합니다. 예. 승부욕만큼은 절대로 천남성 야구단에 뒤지지 않는 선수들이죠. 아, 타석에 4번 타자 박우 선수. 네, 박우 선수가 또 지역 지난 또 수비 때 또 나이스 플레이, 파인 플레이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큰 거를 또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초구는 볼입니다. 바로코! 뒤로 가, 뒤로! 그래, 수비 나와서 스윙 연습하지 마! 아, 자, 3번! 오. 자, 볼 카운트 유리하죠? 투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자, 임창정 선수가 던집니다. 투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 꽉 찬 거. 아주 좋습니다. 무릎을, 무릎, 슬개무릎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아, 제일 좋은 거. 정말 좋죠. 자, 이거 3자범퇴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희가 천안경 야구단 뭐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3자범퇴도 해봤고요. 도루전주도 해봤고요. 더블플레이도 해봤습니다. 이제는 할 줄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렇죠. 이제 저희도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3자범퇴 정도는 자막, 자막 칠 때 다 하는 건가? 그러면 옛날 같잖아요. 이제 천안경 야구단. 임창정! 자, 세이크! 임창정 선수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지금 던질 수 있는 공은 많습니다. 자, 유인구 정도 좋은데. 유인구 좋죠. 예. 유인구 좋죠. 유인구 좋죠. 유인구 좋죠. 아이구야! 자, 너무 승부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전 안타를 들었습니다. 바깥으로 뺀 거야. 제구가 안 된 거야. 저희가 말을 하기에 미존 환전을 얘기하죠. 임창정 선수는 한 라운드 보고 던졌는데 가끔 미존도 들어가고 환전도 들어가는 거죠. 다시 던지려고 던진 게 아니라 네. 어쩌다 하나씩 걸리는 건데. 그렇죠. 그냥 매번 걸릴 수는 네. 없거든요. 예. 자, 임창정 선수가 제일 싫어하는 선수, 윤경신 선수가 들었습니다. 임창정 선수는 5.5등신, 윤경 선수는 9등신. 아, 이거 체계적이네요. 밝다 보려고 되겠네. 아우, 정말요. 자, 임창정 선수 모자를 다시 고쳐쓰죠. 승질나는 거죠. 그렇죠. 머리에 열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렇게 큰 선수가 너무 좀 넓어지죠. 넓어지죠. 예. 좋죠? 바꿔줘. 넓어지죠? 아, 이거 원아웃만 잡으면 됩니다. 주자 신경 쓸 필요 없죠. 가자, 예. 가자, 가자, 자, 윤경수! 화이팅! 정정. 낮은 볼 허스윙! 낮은 볼 허스윙! 두 차례 노발! 노발! 안쪽 버리고요. 3루에! 자, 이현우 선수는 무리할 필요 없죠. 네, 무리할 필요 없죠. 예, 예. 저 선수 사실 어깨가 안 좋아서 재활 치료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살살하라니까. 이게 막상 경기만 들어가면 승부욕이라는 게 자, 무실점으로 막아냅니다. 천암적 야구단 4회 말 아마도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시간이 33분이거든요. 45분에 세 이닝을 못 들어가죠? 예. 자, 자, 자. 일단 지진 하나. 최소 기가 최소. 역시. 리벤달 리스트를 이기는 기회가 마지막 시즌. 최소 이기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바람자! 비가 이세! 자, 천암적 야구단과 챔피언스의 경기. 자, 첫 번째 타자로 김성준가? 안타를 쳤죠. 아, 안타를 쳤군요. 오케이, 오케이, 성수 형. 자, 네가 잘해줘, 나 주고. 뛰어야죠, 뛰어야죠, 뛰어야죠. 자, 자, 1루에서는, 1루에서는 아웃이네요. 자, 지금 타죠. 끝내고 오겠습니다. 끝내고 오겠습니다. 딱 왔네요. 끝내고 올게요. 자, 주자는 2루 원아웃입니다. 오케이, 콜!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서 저희가 빨리 점수를 낸다고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예. 새로운 이닝에 이 45분에 못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끝내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예. 진루타만이라서. 꼬이게 된 거면 현병을 위해서라도. 와야 돼, 와야 돼. 임창정 선수의 타석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김성 선수가 1루에 가 있고요. 자, 투수는 박수현입니다. 첫쳐. 자, 2루수가 잡아서 1루에 원바운드. 아웃이고요. 김성 선수 여기 들어올려요. 아웃이고요. 김성 선수 여기 들어올려요. 세이브예요. 세이브예요. 안 끝났거든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거든요. 끝났다고! 안 끝났다고! 아, 왜 저래!
김치 감독님이 계셨으면 야 이 바보들하고 분명히 정말 귀전에 맴돌아요 그 얘기가. 빨리 끝내 빨리. 전국대 시간 촉진 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이기고 있다고 끝내면 그게 야구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동호가 45분을 넘길 때까지 승부를 펼친다면 그러면 저희가 이기는 거죠. 자, 볼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시간은 38분이에요. 38분이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7분 멀었어.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 여기서 동호 아웃당하면 끝이야. 아웃당하고 역전패 당할 수도 있어요. 아, 가능하죠. 자, 동호 접촉! 자, 동호 접촉! 임무수단! 오전안타! 오전안타 동호! 소년대장 동호! 동호 선수도 오늘 오전안타 그리고 몸에 맞는 볼까지 해서 출루율이 6할이 넘어가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타석에는 한민관 선수가 들어있습니다. 동호는 2루까지 도움을 했습니다. 동호가 2루 갔죠? 한민관 선수는 지금 이제 유격수 에러와 삼진 하나도 지금 출루를 못했어요. 이번에 칠 것 같습니다. 칠 것 같습니까? 예상하신 겁니까? 상대팀의 실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팀 실책 예상하셨습니까? 자, 3볼입니다. 이번엔 좀 기다려줘야죠. 사이죠. 자, 3루까지 동호는 3루까지. 자, 원스트라이크 3볼입니다. 동호 선수가 이제는 뭐 도루인데 눈을 좀 뜬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도루 센스 자체가 다리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자, 원스트라이크 3볼! 스트라이크예요. 아, 한민관 쳐야죠. 기다리는 불편성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뭐 비타민 나가야죠. 이제 나가야죠. 이제 나가야죠. 이제 나가면 삼진인가요? 아! 아! 섰어! 아! 정말 아우. 자, 시간은 시간은 40분이고요. 40분. 결국 세 이닝을 들어가네요. 5회가 마지막 공격이 되겠고요. 나갑니다. 하나. 우리 항상 끝까지 해다가 역전하는 거 알죠? 아이, 챔피언스! 9-8로 쳐다보는 야구단이 앞서는 가운데 5회 초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기서 무실점으로 막으면 바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 이긴 것보단 그렇죠. 깔끔하게 막고 그렇죠. 끝내는 게 더 새 첫 승리로는 값어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저희가 꿈의 구장을 짓기 위한 우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현배 선수에게 승리를 바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렇죠. 우리도 메달리스트들이 우리 꿈의 구장에 와서 같이 삽질하는 모습. 그렇죠. 우리가 보기 좋을까요? 장미란 선수가 시멘트 포대를 들어 올리는 모습. 자, 임창정 선수가 투구를 시킵니다. 가운데. 자, 가운데를 외치고 있죠? 가운데를 외치고 있죠? 자, 좋아요. 김 선수가 노바운드 상황입니다. 자, 원아웃입니다. 이제 승리까지 단 아웃카운트 두 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점수 내야 돼. 지금 보면 말이죠,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 이은철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은철 박성수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3위 타선으로 안 넘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잡아야죠. 좋으세요 이은철. 아, 마리오가 넥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 남아. 새 첫 경기 한번 네?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겁니까? 첫 자, 경기 첫 승리. 자, 얘들아 하나 남았어. 집중. 살아보자, 화이팅. 김동자 잡았어. 조금만 열어. 안녕하세요. 저요? 우리가
왔어 어쨌든. 와. 아픈 대신 기분 좋아. 아까 너무 했잖아. 귀엽다 몰라. 아, 내 자리인데 뭐가 줘. 지금 할머니가 이렇게 주는데? 내 말 듣고 할머니 얘기를 왜? 아니 할머니가 맨날 형도 이쁘다 그러고 원래 했는데. 원래 이렇게 정신 있고 이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선배야, 네 덕분에 형 주전됐어. 여기 모자는 거 봐. 너 다치고 가니까 바로 포스자리 깨쳐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구급차 앞에 있는데 하늘이 형은 저쪽에서 포스 잠도 치고 있어. 하늘이 형은 포스 밑으로 샀다니까? 놔주려고 산 줄 알았어. 호수 밑에 필요 없잖아. 그럼 필요 없잖아. 아쉬워. 니가 언제 다칠 줄 알아? 오늘은 어저께 집에서 왜 좀 짠했어. 너의 빈자리를 너 했는데 너 꼬매 불러도 돼. 어쨌건 한배야 너 지켜줄게 형이 우리 자리는. 괜찮아. 덕분에 주전 좀 한번 해보자. 그 사람이 입장이 돼봐야 한다고. 호수 자리에 앉아보니까 한배가 진짜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야. 일단 얼마나 힘들어. 어, 블록킹이나 이런 거 잡는 거 생각보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더라고. 동호야 오늘 썬데이 해보니까 어때? 진짜 힘들지? 그래서 다 서로 해보라고. 해보면 아, 저 힘들었구나. 저런 사람 힘든 사람인데 이렇게 된다니까. 사회인 야구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아. 어? 그래. 자. 운이 좀 없었을 뿐이지 괜찮아. 나 현배가 솔직히 받아줄 때 되게 편했는데. 현배 형 또 워낙 적응 잘하니까. 방송. 하원이 KBS KBS KBS